앞서 이제 경제 전망했다면 이번에는 또 채권 시장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예하 선임연구원, 안예하 선임연구원 모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셔서 네. 이름 발음도 쉽지 않았어요. 오늘 안예하 연구원님 모시고 채권 시장 내년도 좀 들여다볼 텐데 앞서 경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사실 굉장히 예측 못했던 변수 때문에 시장이 예상 못했던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했고 해서 전망이 좀 빗나갔다. 한 해였는데 내년도 큰 그림에서 전망을 좀 해보죠. 올해 이제 쭉 뒤돌아보면 변동성이 초반에 확 커졌다가 약간 네네. 줄어드는 흐름이었는데 네네. 내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년은 이제 사실 변동성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국면이 이어질 것 같아요.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던 기간이었다라면 네. 하반기에는 이제 정책 때문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연준에서도 돈을 많이 풀었고요. 뭐 연준뿐만 아니라 각국 글로벌 중앙은행들에서 돈을 많이 풀면서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이게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국면이 이어졌죠. 근데 이게 이러한 국면이 2021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회수해서는 안 되고 유동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 금리를 계속해서 낮춰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 사실 이제 앞서 경제 전망에서 들으셨겠지만 완만한 이제 경기 반등이 조금 나타날 수 있겠지 있어서 이로 인해서 금리가 완만히 같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이 상승하는 정도가 굉장히 약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국면 속에서 사실 이제 그러면 채권 투자 자체는 네. 수익률을 뭐 많이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미국 물가채랑 아시아 국가 채권 등에 이제 좀 매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뭐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얼음땡이잖아요. 네네, 크게 변화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경기를 살리려면은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데 네네. 국채를 엄청 많이 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못 올라가게 막아야 되니까 이게 정말 저기 그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그림을 같이 보시면요. 네. 국고채 발행량이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YOY로 거의 60% 이상 늘어났고 이렇게 국고채 발행량이 늘어났던 거는 지금 이제 4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까지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얘기가 되고 네. 있고 4차 추경까지 진행이 되면서 4차례 이제 보시는 것처럼 4차례 추경이 진행이 되면서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고채 발행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내년에도 이보다 더 늘어날 걸로 지금 국가예산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에는 사실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확산이 될 때마다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추경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될 텐데 이 금리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사실 경기 차단에서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통화정책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사적으로 이걸 막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니고요. 미국채 발행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크게 늘어났던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폭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좀 국채 금리 자체에는 조금 상승 부담이 작용을 하고 네.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이제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완화적인 정책을 취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보다는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12월 FOMC가 있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조금 정책이 하나 더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요. 지금 이제 유동성 자체는 고정되어 있고 유동성을 더 늘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그럼 유동성을 더 늘리지 않고 금리를 낮게 유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 장기물과 단기물의 이
물량을 조금 조절하면서 비중을 달리 네, 그렇게 거예요? 하면서 금리를 조금 조정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발표할 걸로 지금 좀 시장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물의 매입량을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네. 장기물 비중을. 네네. 이게 이제 사실 이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저기 그 금융위기 이후에도 네네. 했던, 금융위기 네. 이후에도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2012년도에 한번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채 만기 1년에서 5년물 비중을 줄이고 네. 5년에서 10년물 비중을 더 늘리면서 그때 당시 장기물 금리가 좀 빠지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됐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국고채 금리 아 미국의 국채 금리가 1%를 계속해서 좀 상단을 터치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정책을 통해서 조금 금리를 낮춰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말고도 YCC 그 일드 커브 컨트롤 그걸 네네. 또 이제 한 가지 방안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YCC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입니다. 네. 수익률 곡선은 이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갈 때는 좀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 수 있고요. 장기물 금리가 낮아질 때는 수익률 곡선이 좀 플랫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아예 고정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보여드리는 그림 보시면 1940년대에도 한번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경기 회복을 위해서 뭐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돈을 풀어놨어야 됐던 시기였는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 이때 당시에 재정이 얼마만큼 풀렸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네.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이때 당시 금리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물 금리도 그렇고 단기물 금리도 계속 플랫했습니다. 네. 뭐 단기물 금리는 이제 그 기준금리로 고정을 시킬 수 있는데 장기물 금리를 이제 상단의 2.5%에서 고정을 시키는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이걸 넘어갈 경우에 연준에서 사들이고 네. 이거를 떨어질 경우에는 연준에서 팔고 하면서 2.5%에 고정을 시켜놨던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 부채 부담, 이자 부담을 굉장히 낮춰줌으로써 국가 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도 하고 금리가 더 올라가지 못함으로써 민간 자금도 조금씩 이제 더 이제 유동성 있게 풀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금리가 움직일 수 있는 상단을 딱 고정시켜 놓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정책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YCC를 하는데 우리는 네네. 우리도 사실은 그 규모가 작긴 하지만 똑같은 저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앞서 보였던 것처럼 국고채 발행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금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최근 들어서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때마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게 한국은행에서 국고채 단순 매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종의 뭐 양적 완화 뭐라고 한국형 양적 완화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선진국형 양적 완화는 아니에요. 그때그때 시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뭐 미국처럼 매월 얼마씩 하겠다 이런 정책과는 조금 차별화가 있는데 네. 지금 올해도 보시는 것처럼 국고채 발행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은행이 단순 매입을 8조 원가량 올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8조 원에는 이제 하반기 중에 이제 5조 원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인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한국은행이 1.5조 원의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단순 매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단순 매입을 지금 정례화해라라는 시장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QE처럼 그 미국의 이제 QE처럼 네. 뭐 일정 정도 매달 얼마씩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시장에 먼저 예고를 해주게 된다면 좀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은 그때 시장 금리가 오를 때 이제 단순 매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국채 발행량이 더 늘어나게 됐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이걸 다 받아주면서 단순 매입을 정례화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돼요? 재원이요. 한국은행이요? 네, 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자금으로 이제 막 밀어요?
조평사야 빨리 잘 챙겨져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연준처럼 국채를 저기 그 매입해주면서 돈을 풀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원화 자체가 기축통화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걸 무한정 풀 수 있는 건 아니라서 한국은 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난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사실 국고채 단순 매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필요성이 논의를 하겠다. 필요하면 진행을 하겠다. 정회화를 딱 못 박아서 하기는 그래서 조금 어려웠어요.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만 두고 금리를 좀 조정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립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켜 나갔다가 안 되면 뭐 돈 좀 찍고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제 그 재정이 늘어나고 뭐 전반적으로 금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상당히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변동성은 조금 줄어드는 구간 안에서 저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채권이 그렇게 그러면 국채가 크게 변화가 없다라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사실 뭐 저금리로 뭐 주식에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채권 담당이니까 그럼 채권 중에서는 어떤 채권이 더 유리할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물가채입니다. 이건 미국의 물가채인데요. US 팁스가 이제 실질 미국의 이제 기대 인플레를 반영한 실질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역축인데 이렇게 그 막대로 보이는 게 이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일 때를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근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결국에 굉장히 유동성이 완화적인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2년도에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국채 투자 대비 미국 물가 연동 국채 투자가 굉장히 유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와 좀 비슷한 어떤 형국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미국채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렇게 실질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국면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미국채 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물가채에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은 사실 물가 자체가 크게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가는 크게 변동은 없을 텐데 재정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재정이 확대가 되면은 기대 인플레가 좀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팁스 금리가 조금 계속해서 마이너스 폭이 높아지는 국면이 이어지면서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투자가 조금 유리한 환경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신흥국 국채인데요. 앞서 김유미 연구원님이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경기 불안이 있는 국가보다는 내년도에는 경제 성장 기대가 높고 물가가 안정적인 중국이나 한국이 조금 채권 투자나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금리 레벨 차원에서로 봐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신용등급 대비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우리나라 금리가 카타르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말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최근 이제 하반기 들어서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서 금리가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도 이제 이게 뭐 신용 리스크가 높아져서 금리가 치솟지 않는 한 안정적인 국가 라면 이제 한국이나 중국의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도 조금씩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시아 머징 쪽이 펀더멘탈이 훨씬 좋은 거죠. 네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어찌됐든 전체적인 환경은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춰야 하는 아무래도 사실 뭐 경기가 좀 반등한다 하더라도 뭐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기조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원금을 지키려면 채권을 하고 네네. 연동성을 즐기려면 주식을 하고 그럼요. 네네. 네, 그런 거죠. 예. 이제 좀 우량한 신흥국 국채 그리고 미국 물가채 네네, 정도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네요. 자, 채권시장 내년도 전망 어떠할지 간략하게 들어보고요.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안예하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